네, 맞습니다. 꾸미님이 주신 사연입니다. 강아지도 날씨에 따라 기분이 처지거나 신나기도 하나요? 그럼요. 정말 날씨 춥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고 해 좋고 이럴 때는 걔들 표정이 정말 빵긋거려요. 어디든 뭐 가고 싶어 하고 확실히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고요. 또 하나는 이제 눈이 오게 되면 이제 그 환경이 너무 재밌잖아요.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강아지들도 있고 되려 눈이 오면은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되게 외향적인 친구들, 뭐 리트리버, 뭐 보더콜리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뭐 이슬 뭐 전혀 상관없이 항상 기분 좋은 상태일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조금 예민하거나 아니면 조금은 혼자 있고 싶어하는 친구들이거나 우리 바로는 비 오면 아예 밖에 나가질 않아요. 요즘에 저희가 안개가 많이 끼거든요. 저희도 높은 데 살아가지고 그래도 안 나가요. 이슬이 맺힌 바닥을 밟지도 않아요. 그래서 오줌을 계속 참아요. 억지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좀 싸게 하는 편인데 이런 친구들은 날씨의 영향을 정말 지대하게 받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는 눈이 오고 있는 상태일 때는 소변, 대변 정도만 밖에서 하고 오는 간단한 산책 하세요 라고 합니다. 날씨 좀 좋아지고 있잖아요. 가을 정말 좋아하죠. 걔들이 가을을 너무너무 좋아해요. 지금 산책도 좀 많이 하시고 반려견들하고 활동 많이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이거는 좀 그냥 팁인데요. 그 지금 산에 가면 진드기 진짜 많아요. 방풍 구경한다고 강아지하고 이렇게 갔다 오면은 정말 개들이 이렇게 개 몸에 까득한 경우들이 있으니까 꼭 보호자님 아직도 방심하지 마시고 한 11월 중순까지는 그 진드기 방지하는 뭐 뿌리는 것도 있고 뭐 있잖아요. 그러면 충분히 하시고 다니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.